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 강연을 맡은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의 이혜원입니다. 제가 지금 속한 회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XR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가상현실과 또 현실과 연결되도록 하는 버추얼 이벤트에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참여를 좀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XR과 관련된 콘텐츠들에 대한 담론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IXI 매거진을 커뮤니티 매거진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드리는 사례들이나 혹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IXI 매거진을 통해서 주제별로 저희가 연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역할로도 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말고도 이따가 기어이에서는 CTO님이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저는 대표이자 또 지금은 학교에서도 강의를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 현장과 같이 연결되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가 워낙 뜨거운 주제인 만큼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동시에 최근의 트렌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서 저는 주로 개념과 정의 그리고 관련된 플랫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서 저희 CTO님께서 기술과 관련된 것들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전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예술가의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또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또 실제적으로 메타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답변을 보고 제가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기술 용어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게임이라던가 조금 직접적으로 제작하기에는 예술가들 입장에서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작품의 홍보에 활용한다던가 혹은 가상의 전시나 가상의 콘서트나 혹은 지금 더 많은 예술가와 교류하고 싶어 하셨고 또 더 많은 그 관객들과 만나는 통로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답변들이 좀 있으셨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사라질 만큼 많은 인식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같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그 한국에서는 특히 메타버스가 마치 4차 산업혁명 언어가 나온 것 이후로 굉장히 어떤 트렌드 용어나 정책 용어나 혹은 주식시장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로 치부되고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유행을 넘어서서 과연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연장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술 역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들을 제가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 강의 자료 및 네트워킹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드린 패들렛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올려드리는 사례들을 저희가 이 강의를 끝나고 URL을 다 남겨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조차도 그때 나왔던 사례 다시 보고 싶은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패들렛이라고 하는 창구를 활용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 볼 사이트들 나와 있고 이게 누구나 아이디 없으셔도 쉽게 자기 글이나 인사말을 남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사가 하는 얘기 말고도 이 수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더 네트워킹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같이 할 어떤 협력자로서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패들렛 사이트를 같이 안내를 드렸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줌 채팅창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열어놓은 창이니까 여러분 수업 중간중간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가장 화제작인 오징어 게임과 우선 연관을 지어서 사례들부터 보고 가실게요. 사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화제의 콘텐츠로 떠올랐는데 이것이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를 자주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궁금해서라도 메타버스 상에 구현된 오징어 게임은 과연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다음에 내가 콘텐츠를 직접 본 것에 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로블록스에 개설된 스키드 게임 방이고, 또 이렇게 좌측 세 개로 보이는 것은 랭놈이라고 하는 또 VR 소셜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구현된 오징어 게임 창인데요. 여기 말고도 VR 챗이라든가 저희가 앞으로 생소하게 좀 언급될 수 있는 이런 모든 플랫폼들에서 현재 지금 오징어 게임을 창작자나 개발자가 직접 만들고 또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저희가 쉽게 볼수 있는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콘텐츠 안에 게임이라고 하는 소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저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기 그쳤을 텐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모드 혹은 창작자 모드, 개발자 모드를 통해서 다들 자체적으로 이 IP를 해석해서 게임화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곳곳에서 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챗을 만약에 활용하신다 하시면 이 안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랭놈에서도 보실 수 있고, 로블록스 안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게임의 하나의 종류인 마인크래프트에도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 모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때몇 개나 한번 해보셨을까요? 아마 사례로는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지만 본인이 직접 이 플랫폼에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관심이 생겼다,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내가 한 번쯤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꼭한 번씩은 회원가입을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결코 유료나 이런 것들이 아닌 무료로도 할수 있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VR챗도 HMD가 없으셔도 윈도우 기반의 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실제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플랫폼들의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좀 사례들을 볼 텐데,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보신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들 위주로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메타버스 제작하려면 개념이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개념이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든 리포트에서 메타버스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등등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계실 텐데, 사실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의 학계의 어떤 문법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과도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리고, 사실 그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뉴 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때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된 되게 역사적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윌리엄 깁슨이 그런 말을 했죠. 미래는 이미 와 있고 다만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현재가 되어 있었지만 주류로 급부상한 적이 없었다가, 이번 어떤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는데요. 사실 윌리엄 깁슨이 썼던 소설 뉴 로맨서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비전을 담았다고 하면, 메타버스 혹은 아바타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던 것은 닐 스티븐슨이 썼던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이 또 이어져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항상 나오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3차원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만들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원조 같은 플랫폼을 만드신 분도 이 스노우 크래시나 이런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고요. 메타버스 자체의 정의는 굳이 그래도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현재는 3차원 가상 세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뜻이 있고, 아무래도 가상현실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바타 활용이 게임 이상으로, 게임에서만 쓰이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 경제적인 활동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최근에 예술가들과 함께 했었던 워크샵 프로그램에서 예술가들과 다 같이 HMD를 끼고 VR챗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인데, 잘 보시면 다 각자 개성 있는 아바타를 선택하셔서 저희가 지금 베개도 던지고 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을 해보면 그 사람의 나이, 그다음에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고, 다만 음성으로 이제 접속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각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내가 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기가 되기도 해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의 정의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인터뷰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주커버그가 여름에 더 버즈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인터뷰가 조금 인상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굳이 왜 메타버스를 알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주커버그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컴퍼니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어떤 비전이자 이것이 모바일과 인터넷 다음의 후계자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어떤 인터넷이 촉발시킨 디지털 혁명, 그다음에 모바일이 가져온 모바일 혁명 이후에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가져올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변화들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주커버그의 인터뷰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왜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라고 했는가에 대한 어떤 답도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주커버그가 했던 얘기 중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예술가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실제로도 예측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보통 게임하던 분들이 와서 만들었거나 혹은 기술 기반의 회사들 아니면 장비를 다루었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생태계가 진정한 우리가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 곳곳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술가들의 참여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은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술가들이 더 많이 뛰어들어와야 되는 현실을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커버그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이런 게임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신가 동시에 꼭그 VR 기계를 끼지 않아도 외부로 접속 가능한 상황까지 다 넓은 의미로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정말 모바일과 인터넷 다음에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추가 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혹은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기존에 했던 경험과는 다른 경험, 그리고 기존에 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나 혹은 HMD를 껴보신 분들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네모난 프레임에 쓰여진 콘텐츠를 보는 것이었다고 하면, 내몸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HMD를 끼게 되면 일종의 체어된 인터넷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HMD 자체 안에 있는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인기 콘텐츠들 중
중에는 뭐 게임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내러티브 기반의 컨텐츠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몸을 실제로 센싱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춤이라든가 피트니스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컨텐츠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약간 체화된 인터넷이 갖고 있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성이 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또 강조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국립현대무용단이랑 무용기술 창작랩을 통해서 무용에서의 신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신체를 매체로 쓰기 때문에 표현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체 언어, 그동안 한동안 저희는 모바일로 소통하실 때는 주로 두 개의 손가락으로만 쓰셨던 어떤 인터페이스 입력 방식을 넘어서서 HMD가 갖고 오게 되는, 혹은 HMD는 뭐 보는 것이자 일종의 자신의 몸의 움직임도 트래킹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모션 캡처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신체의 모든 것들을 다시 데이터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식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화예술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뭐 스트리밍 같은 거 많이 봤지만 항상 아쉬웠던 점은 공연 현장에 가면 항상 내 옆에서 같이 환호하던 관객들이 없고 또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몰입한 배우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배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HMD를 끼고 보는 어떤 이런 체험감에서 있어서는 비록 멀리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실제감 혹은 현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지점 때문에 원격 현존감 같은 것들을 마치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비록 그 내가 외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친구랑도 지금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느낀다든가 하는 식의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커버그도 언급했고 또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중요성 중에 하나는 바로 상호작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도 아무래도 모바일 핸드폰이나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계시거나 줌 화면 창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바로 이 제가 강연하고 있는 장소에 와서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는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에 더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즉각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아쉬움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메타버스 혹은 XR 이런 가상현실이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맨 처음에도 강조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보고 있는 대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창작자가 직접 개발한 세계,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것에 가능한 어떤 그것이 직접 그 다른 어떤 일종의 판매가 가능한 경제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면서 일종의 아티스트들의 자생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크리에이터들의 이코노미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상호가 연결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기존의 상호 방식 혹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벗어난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최대화시키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저희가 제일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대다수의 메타버스들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원래 공연장은 1,000명 보는 공연장이었는데 내가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더니 몇만 명이 왔어 라고 하는 데이터들로 검증되고 있는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접근성,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집에 VR기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술로서 만약에 이것을 문화예술 현장에서 도입하려고 했을 때는 가장 몰입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이 경험이 마치 예술 현장에 갔을 때 그 뜨거웠던 감동과도 유사할 정도의 몰입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유가 될 텐데 그거를
도출하기 위해선 저희는 이제 HMD를 기반으로 하는 VR 어떤 플랫폼을 권장드리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그렇게 저변 인구가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품 홍보에 쓰시든 혹은 작품의 창작 도구로 쓰시든 혹은 작품이 끝난 뒤에 관객과의 소통 창구로 쓰시든 간에 과연 나는 몇 명의 그 관객들에게 도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중간 단계 개념으로의 플랫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플랫폼, 사실 예전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많았고 우리가 커뮤니티 플랫폼 많았어서 소통 다 했었는데 굳이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아바타를 통해서 3차원적인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역으로 들게 됩니다. 만약에 창작의 도구로 쓰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그 매체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지점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아까 프레미어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화나 그동안의 방송은 편집의 미학에 의해서 어떤 예술가의 비전을 우리가 주입받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3차원 가상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관객 혹은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구현해야 되는 것들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동선 더 중요해지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어떤 실시간으로 바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환경이 주는 맥락은 또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 기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획 과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격은 뭐고 이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에 원하시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가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VR과 관련돼서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VR의 저변 확대는 계속 실시간으로 확장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고 있는 경험이 기존에 그냥 왼쪽 오른쪽만 보던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경험이 아니라 육축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학습이 필요 없고 직관적인 경험과 동시에 물리적인 경험이자 미디어 경험이 연결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다른 어떤 감각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관객들에게는 어떤 체험이 되는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고민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육축 경험과 관련된 거는 저희 김승우 CTO님이 기술 설명할 때 부가적인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얘기할 때 예술 현장과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가상세계 혹은 메타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은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해서 저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자가 따로 있고 관람자가 따로 있는 어떤 굉장히 이분법적인 관람 환경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사실상 제4의 벽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연을 볼 때 우리는 앞에서 그 배우가 연출해내는 어떤 상상력을 저희도 같이 상상해보고 또 무대 디자인을 통해서 연출된 것들을 통해서 그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이미지들을 상상해내곤 하는데요.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관객을 참여시키고 관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참여하는 예술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는 그동안 공연 현장이나 이런 걸로 도입시켜 봤을 때는 이머시브 연극 등에서 많이 그동안 이제 진행된 바 있었던 사례라서 그것과 거의 유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배우도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즉흥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지점들도 있고 기존에 이것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세계관을 더 전달해야 된다라든가 혹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내가 꼭
관객이나 아니면 내가 예술가로서 펼쳐내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인 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진 오브젝트 혹은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내가 이 세계 곳곳에 심어놓은 어떤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메타버스를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건뭐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콘서트를 했대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이걸 촉발시키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데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가상 세계 속에서의 콘서트, 여기서 말하는 가상 세계는 저희는 버추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터넷 플러스 모든 지금 3차원 가상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게 음악 콘서트, 그다음에 코미디 쇼, 그다음에 이런 음악 페스티벌, 그다음에 가상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보고 계신 게 가상 교육이기도 하죠. 이런 형태의 문화 행사나 이제 예술 현장들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많이 옮겨오게 된 건데요. 이때 그 확실히 무대로서의 메타버스의 중요성이 많이 중요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메타버스 하면 같이 나오는 이런 플랫폼들을 아마 활용하신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뭐 이게 거의 메타버스의 뭐 3대 대장 내지 4대 대장이고 제페토는 사실 국내 플랫폼 기반으로 해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회자가 되지만 보통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를 많이 언급하시죠.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이라고 하는 게임이라서 원래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게임이고 로블록스는 샌드박스 기반의 게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도 할수 있고 그 안에 세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것들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제페토는 아직까지는 VR과 접속된 그런 것들은 제공하고는 있진 않지만 제페토는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여기도 똑같이 직접 만든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다던가 하는 식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여기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그 외에도 많이 여러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실 텐데 해외에서는 알테스페이스 VR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상회의 플랫폼의 연장선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누구든지 이렇게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으면 자기 얼굴이 만들어진 상반신 아바타를 통해서 3차원 세계 안에서 회의도 할수 있고 아트 체인지업 프로그램 중에 여기서 연극하셨던 팀도 있었죠. 작년에 이 사례 중에 스페셜 내에서 연극하신 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셜에서 연극한 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 실제 제작하신 분과 배우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미국에 계신 분이었고 배우는 한국에 계신 분이셔가지고 연습 자체를 줌에서 한 다음에 대본 리딩 같은 거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 스페셜에 들어와서 한 25명한테만 초대를 드리고 나머지 보고 싶은 관객들은 유튜브를 통해 보는 이런 시도들을 했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페셜이라고. 이것도 역시 무료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요것은 조금 더 VR에 최적화된 플랫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를 사용하게 됐던 이유가 조금 이따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낙 그 보여주고 있는 그 아트웍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크고 해서 깐느 영화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탐험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돼 본 적이 있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미술관을 그대로 복제시킨 것 같은 전시장 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도 쓸때 쓰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wave.watch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하는 것만 보고 계실 텐데 해외에서는 이 완전히 메타버스 공연과 관련된 특화된 플랫폼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딜런 프란시스를 비롯해서 여기 있었던 존 레전드도 했었고 워낙 많은 가수들이 지금 wave.watch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 실제 공연이 온라인에서 티켓 판매가 돼서 누구든지 티켓을 사면 뭐 이벤트브라이트 같은 데 올려지고 이걸 통해서 직접 공연을 볼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웨이브 와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고,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온 가상 그 그룹 중에 케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팀이 있는데, 그팀 말고도 펜타콘이라고 하는 메탈 밴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낼 때, 그 가상 캐릭터들이 다 가상으로만 공연하는 거를 여기 웨이브 플랫폼에서 하면서 또 다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콘서트에서는 전시에서는 뭐 뮤지엄 오브 마더리티, 그다음에 뭐 회의에서는 스페이셜,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을 쓰는 팀에서는 알트스페이스. 알트스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인수한 회사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슨 행사를 할때 얘네 플랫폼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해외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 안에는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까 맨 처음에 그 오징어 게임 언급드리면서 제가 랭룸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랭룸도 요게 우측 상단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마치 로블록스처럼 직접 본인이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제공하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가 하반신은 없어요. 아바타가 하반신은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오큘러스, 그다음에 게임 플랫폼 스팀에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그런 접속 장비에 대한 구애가 없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오늘 이따가 2부 수업에서 저희 김승우 CTO님이랑 같이 해보게 될 모질라 허브 같은 경우는 웹 XR이라고 해서 우리가 3차원으로 보고는 싶은데 그 HMD 기계가 없는 분들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플랫폼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모질라 허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술 현장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VR챗인데, 저희가 VR챗에서 했던 사례들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커버그가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커버그가 이제 화상회의 자체를 이렇게 줌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3차원 캐릭터로 등장하고 자기 책상을 직접 이렇게 이제 실제로 책상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트북과도 연결돼가지고 할수 있는 3차원 화상회의 플랫폼이자 또 이벤트 플랫폼으로서 호라이즌을 또 공개한 바 있어서, 이렇게나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또이 안에서 다채로운 행사들과 문화 관련된 어떤 작품 소개 현장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례를 좀 아까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를 언급드렸는데,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에서 도대체 콘서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약간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내에서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너무나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로 느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아바가 최근에 몇십 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아바타로 된 콘서트를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모션 캡처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아바조차도 아바타로 등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미국 폭스에서 하고 있는 얼터 에고라고 하는 아바타의 음악 경연 쇼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도 뒤에 보면 사람들이 전체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서 얼굴 페이셜 캡처까지 해가면서 하는 플랫폼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3차원으로 애니메이티드 된 이런 일종의 가수들이 실물이 아닌 이렇게 그 캐릭터로 등장하는, 아바타 형태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21파일럿이라고 하는 팀이 로블록스에서 바로 지난달에 했던 공연 현장인데, 이 보트 확실히 이들은 아티스트들 입장에선 새 앨범을 낸 것에 대한 홍보 효과고요. 그다음에 게이머들이 사실 음악을 잘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 안에서도 음악을 더 듣게 하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통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잠재적인 나의 팬들, 미래 관객들 어디 있는지를 좀 찾다 보니까 다들 게임에서 놀고 있더라.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저희의 게임 소비량은 훨씬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여기에 들어왔다.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인지도가 높고 굉장히 대형 가수들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아리아나 그랜드 같은 경우도 이미 포트나이트에
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봤던 트래비스 캇이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트래비스 캇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평소 라이브 공연했던 거 대비해서 많이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콘서트 하나를 열 때 얘네들이 게임 내 아이템도 팔고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면서 거기서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이 아티스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 플랫폼에도 돌아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전신 수트를 입고 며칠 동안 이 모션 캡처용 그 수트 촬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 대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다라는 장점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가수들에게만 좀 초점이 맞춰진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개별 플랫폼을 직접 만약에 엔진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월드를 만들어서 콘서트를 개최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 어떤 인디 가수들을 포함해서 혹은 개별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메타버스, 사실은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표현은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그 전에 소셜 VR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더 저희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VR 플랫폼 안에서 이런 문화체험 같은 것들을 같이 기획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좀 기획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기술 장벽의 이슈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HMD를 갖고 있는지 유무도 결정해야 되지만 인터넷 접속 속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VR책 같은 경우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맥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접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아예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가상현실에 대한 전혀 흥미가 없는 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고관여의 문화예술 활동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고 특히 HMD를 끼고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완전히 몰입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여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은 마치 우리가 고급 예술을 즐길 때 옷도 차려입고 또 거기까지 현장에 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적으로 창작하는 모드로 가게 됐을 때는 이 기술적인 언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중간에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또 이것을 쉬운 언어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달시켜줘야 되는 사람의 역할이 또 한 명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그 디지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쉬운 고정관념을 갖기가 쉬운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갔던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술이 굉장히 쉬워지고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처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했던 버추어 이벤트들을 조금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이미지들은 잘 보여지고 있진 않지만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또 모바일 접속을 하고 싶은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바일용을 저희가 개발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또 접속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쪽 왼쪽 하단에 있는 모질라 허브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의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보여지는 영상으로밖에는 보여줄 수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산사라든가 아니면 VR챗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씩 이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해보면 해볼수록 우선은 가상에서 누군가와 이런 것들을 즐길 때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열려있다고 해도 전혀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마치 여행 가이드, 투어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줄 가이드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거를 저희가 선 경험자로서 많이 설명하면서 이끌어가는 구조로 많이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막상 경험하셨을 때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에서 열렸던 저희가 축제를 다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에서 열렸던 최근에 이제 깐네 영화제랑 또뉴 이미지스 페스티벌이랑 뭐 이런 트라이베카 필름 페스티벌이 같이 XR 섹션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를 저희가 가상이상 이제 트라이베카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같이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먼저 막 설명도 해줘요. 지금 이게 작품 360도로 구현된 작품이 실제로 이 가상 공간에 구현된 공간도 들어가서 막 보고 아 어떻게 하면 될지 반응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아바타가 우리가 보통 아바타 하면은 자기 얼굴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 혹은 개구리가 등장해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곳은 훨씬 더 예술적인 접근을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이미지도 캡처를 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기능들을 이 안에서도 많이 구현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에 되게 이 경험 자체가 아름다웠고 또 의상도 갈아입을 수 있게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즐겁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했을 때 그리고 다들 HMD를 끼고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손은 자유롭게 제스처를 하면서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가상현실에서 했던 경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었고 재밌었는지를 또 협의하기 위해서 스페셜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플랫폼에 다시 모여서 함께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어땠는지 얘기하는 시간까지 하면서 폭넓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보면서도 많은 재미를 느꼈었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은 VR챗입니다. 최근에 그 VR챗과 관련돼서는 정호연 배우가 내가 최근에 VR챗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기사에 언급되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 그 VR챗 자체는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VR챗을 굳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대비해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바타와 월드를 직접 개발해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이 보통 아바타를 구현했을 때 상반신만 구현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VR책 같은 경우 바이브 트래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온 전체 온몸을 트래킹해서 약간 풀바디로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열려있고 또 월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곤 할 때 유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니티 개발 환경이 더 좀 익숙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했었고요. VR챗은 사실은 더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유튜버 중에서는 VR챗 안에서 이렇게 아이돌 뽑는 뭐 시리즈를 하는 팀도 있을 정도고 어몽어스 관련된 VR챗 월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개발해서 올릴 수 있는지까지 다큐멘트로 잘 정리돼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거는 올 봄에 있었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종합문화축제에서 열렸던 행사도 요 VR챗에서 열릴 때 거기 현장에 있는 공연장을 그대로 구현시켜서 여기서 여러 이제 아티스트 라이브 영상 같은 것들을 그 한해 어떤 인베드를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XR 라이브 공연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말 배우가 직접 역할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 사회 벽을 깨기 위해서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하는 라이브 공연들도 VR챗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서 VR챗에서 시도됐던 공연들의 예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공연장에 가지 못했던 갈증들을 이렇게 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들이 직접 HMD를 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접속해서 대사를 치고 그 다음에 관객들도 들어와서 그 세계관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관련된 대화를 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몰입적인 체험감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은 한 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이런 VR로 접속해서 VR 소셜챗 그러니까 VR챗에 접속해서 하는 이런 라이브 공연들은 앞에 프리쇼의 개념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직접 관객들 배우들이 나와서 아바타로 물론 나오지만요 어땠는지도 물어보시고 끝나고 또 애프터쇼라고 해가지고 배우뿐만 아니라 관객
관람객, 아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아바타로 등장해서 오늘 공연 어땠는지 물어보면서 서로 공연의 후일담을 나누는 전체적인 어떤 완성된 예술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까지 같이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메타버스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참여시키는,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만들고 너는 봐라 하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누구를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 실제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는 사실 여기 데이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3세 미만이 50%라고 하고 또 제페토 역시도 굉장히 10대 위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10대나 20대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관객들이 미래 관객이다 이러면 더 적합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관심도가 높아지셨고 이걸 직접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 10대들만의 놀이터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만든 이프렌드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는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시는 곳이 아마 게더타운 같은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중간자적 입장으로 의 플랫폼도 많이 좀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다채로운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는 무대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관객을 만나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메타버스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오늘 여기서 다 이런 얘기를 언급해드릴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관련된 리포트들을 내놓는 해외 기관이나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존 런더프라고 하시는 분이 정리하신 건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스와 퍼포먼스라고 해서 사실 VR 채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데에서도 꼭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무언가의 액티비티를 만들어내는 주체자로서의 창작자와 이런 퍼포머의 중요성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거를 무턱대고 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이걸 함께 참여하게 독려시킬 것인지 같이 얘기해야 되는 커뮤니티도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이것을 직접 자기가 월드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걸 만들어줄 빌더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참여자가 필요하게 되고 또 그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될 연결자 부분의 중요성까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중요한 속성들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뭐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썼던 매튜 볼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프레임워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원활하게 저희에게 더 범용적으로 다가오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많은 산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도 뭐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얘기지만 여기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도 사실은 게임이나 e스포츠나 이런 쇼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어터라고 하는 경험도 아예 외국에서의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플랫폼이 정말 진짜 그 의미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기획하실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안에서 무얼 하게 할 건지와 또 어떤 플랫폼으로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근데 그 플랫폼을 제가 아까 몇 개를 언급시켜드렸지만 이렇게나 더 많은 플랫폼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직접 참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도 해보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 개발과 관련된 건 이따가 2부 수업에서 조금 더 들어보시겠지만 그것과 관련 데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어떤 회사를 유의미하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지금 현재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들여다보실 필요성도 있고, 이거는 그 아까 존 랜도프가 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마켓맵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던 대다수의 플랫폼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여기 보면 세컨드라이프도 있고 게더타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 안에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중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냥 단순 내가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무언가 내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려면 또 어딜 가야 되는지는 이쪽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쪽을 많이 들여다보시고, 근데 아마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내가
충분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SNS도 너무 많고 이미 피로도가 많은데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거 마치 봉준호 감독님이 그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의 진정한 메타버스가 오기 위해서는 HMD라든가 가상현실이 가능한 세계까지 가야만 우리가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현존감이라든가 혹은 최대한의 몰입감들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불편함을 강조하고 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다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 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내가 플랫폼을 안 쓰고 정말 내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것들은 하루빨리 조금 더 많이 해보시고 이것을 단순히 게임 플랫폼 이 메타버스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이해하고 내가 여기서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원천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다시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일 또 메타버스의 가장 플랫폼의 핵심은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리터러시의 여부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의외로 뭐 공연예술 현장 나 혹은 예술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예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온라인 게임을 해봤어야 WASD 키를 다룰 줄도 알게 되시고 또 사실은 그걸 해본 분들의 입장에서 메타버스가 전혀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때 여기 오타가 있네. 제페토는 유니티입니다. 각자 어떤 엔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알고 계셔야만 실제로 월드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때 자기가 스스로도 월드를 만들고 아바타도 만들고 해서 직접적으로 플랫폼에 얹히는 것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에 엔진 개발자라든가 혹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또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을 굳이 언급을 해드린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지금에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 작품이든 혹은 예술 이벤트든 혹은 관객과 만나는 홍보 수단이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거라고 하면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 혹은 내가 쉽게 개발을 원하는데 내가 유니티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유니티 기반을 찾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페토가 유니티인데 제가 잘못됐어요. 이런 식의 각자의 플랫폼이 어떤 언어 엔진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는 아예 교육 기능을 다 갖고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나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방법, 그다음에 강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돼 있는데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문서를 들여다보고 또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튜토리얼들을 직접 보시면서 내가 이걸 과연 할수 있는 영역인가, 혹은 하게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이 부분을 익숙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 사실 게임을 해봤냐는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 게임은 그동안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전돼 왔고 그 게임의 메커니즘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메커니즘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의 중요성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게임을 해봤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노는 것 그리고 창작하는 것이 되게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리고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좀 들여다보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소통 방식을 바꾸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바꾸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우리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혹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에게 3차원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들을 중요성을 인지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장 그 저도 이 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제일 크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3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챌린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트위터에 오징어 게임을 보고 어떤 창작자가 이 캐릭터를 3차원 캐릭터로 만들어내신 건데 사실은 이건 블렌더를 써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3차원 가상세계가 열렸을 때 이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나는 3차원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3차원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요. 사실 3차원 세계에서 가장 핵심은 아바타 만들고 또 그 3차원 안에 들어갈 3차원 오브젝트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3차원 월드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서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연 그렇다면 아바타는 내가 직접 어떻게 만드나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사실 아바타는 생각보다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사포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엄청난 정보를 드렸는데 오늘 그 저 일부 수업에서 간단한 실습까지는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바타를 직접 만들어야 되면 되게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readyplayer.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제 거를 만들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해봤고요. 이 웹사이트에 readyplayer.me를 들어가셔서 엔터허브를 직접 하시면은 이렇게 본인 거를 한번 만드실 수 있거든요. 본인의 아바타를 직접 만드시면 얘네가 어디까지 제공을 하냐면 이걸 VR챗 아바타로도 쓸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이미지로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페토 아바타 만드는 것만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페토는 너무 귀염귀염하고 좀 그렇잖아요. 물론 얘는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예쁘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만들어서 여기 우리가 알려드렸던 패들렛 안에다가 한번 자기의 아바타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내가 진짜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싶다. 오늘 강의 들은 사람 중에 나랑 같이 스터디할 사람 없냐 등등 뭐 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readyplayer.me는 스타트업인데 여기 보시면 얘네가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VR챗에서도 아바타로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캐스트, 뭐 애니메이즈, 이머스드, 미팅인 VR, 스페이셜 모질라 허브. 이따 모질라 허브 해볼 거죠. 이 모질라 허브에 들어가실 때도 이 아바타로 등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죠.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제가 찍었는데 거의 저보다 예쁘게 나왔지만 이런 아바타를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아마 모바일 이동 중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한번쯤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사진만 찍어서 하시면 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URL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어떻게 아바타를 만들었는지 여기다가 한번 그리고 이거 되게 쉽게 글을 남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글을 남기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패들렛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미국 스타트업이 만든 사이트인데 저희가 이거를 가상모도회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가상현실 교육할 때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재미난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 뭐 카메라도 올리실 수 있고 이미지도 검색해서 올리시고 GIF도 올리실 수 있고 해서 이런 걸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배고파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GIF에서 해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GIF를 통해서 한다던가 이런 아마 소통은 디스코드 같은 거 많이 써보셨다고 하시면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지금의 소통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모티콘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GIF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 본인 직접 업로드해서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바타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할 때 이런 많은 좋은 이제 무료 플랫폼들이 많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거라서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쯤에는 여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여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제 수업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달하는데 조금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언급드리면서 사실 항상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걸다 떠나서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마 매슬로우의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신 분들은 경험의 원칙 이래가지고 가장 인간이 궁극적으로 제일 몰입하는 경험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쓰고 또그 확실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험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예술활동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여기서 구현시키고 싶은지 나는 조금 더 우리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만나게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세계관이 굉장히 특이하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었던 건데 3차원적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신 건지 혹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참여형 예술이 어떤 건지 약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세우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채로운 플랫폼들에 대한 특성들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안 드렸지만 이거는 방법이 직접 해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참여를 유도하실지 그리고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내실 건지 아니면 내가 계속 어떤 월드를 열어두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게 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험 설계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만 고민했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볼 건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볼 건지 약간 지금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는 집에서 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동하면서도 봤고 그동안 이제 어디서 볼 건지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할지가 중요해졌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무엇을 누구와 할지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갔을 때는 내가 관객들로 하여금 뭘 보여줘야지 보다는 무엇을 같이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정리를 하는 거지만 사실 큰 특징들은 다 이미 해보셨겠지만 많이 탐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많이 확장시키셔야 되고 나의 표현의 방법론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초기에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실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실험을 해보시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얻었는가를 많이 설정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강의의 정리를 할 텐데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아바타가 패들렛에 많이 올라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디지털의 발전에 의해서 더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인데 디지털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애자일하게 일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예술계에선 쉽게 아마 예술계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빨리 너무 거대한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빨리 학습하고 협력하면서 되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식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 이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혼자만 작업하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열려 있는 약간 더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예술가들끼리도 연대했으면 좋겠고 많이 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여러분이 다시 공부해야 될 타이밍인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내가 새로운 거 학습하기 너무 어렵고 나는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몇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변화됐지만 내가 진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될 타이밍이구나를 인지하고 같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소소한 플랫폼들에서 작은 실험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우리가 서로 들어가서 보고, 이거 즐거웠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일 텐데 그런 거에 어떤 마중물이 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사업인 것 같아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통해서는 제가 봤던 많은 사례들이 굉장히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것들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나 관객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다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어떤 레슨런이 있었는지가 서로에게 교류되는 시간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기획과 관련된 소개는 여기까지로 마쳤고요. 저희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의 기어이 팀에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1차는 이렇게 개념, 네. 개념과 정의, 그리고 각종 사례들을 제가 속사포 랩으로 설명을 드렸고, 아까 설명드렸던 패들렛을 통해서 이 수업이 이후에도 만약에 보시면 좋을 만한 사례들 URL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에 다시 만나고요. 이어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 김수근 CTO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